아니야 근데 이거 된다. 그, 되게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. 예고편을 나올 거야. 예고편용. 아니 근데 웅인이는 주사불치 때 막 액션씬 많았잖아. 그때 대역 없었어? 웅인이는 웃는 얼굴만 대역 쓴 걸로 알고 있는데. 딥페이크 기술로. 해맑은 미소. 해맑은 미소가 어렵잖아. 웃는 얼굴은 누가 한 거야 그러면? 딥페이크 AI 기술. 아 AI로? 그 아니, 아니 할 수 있는 제일 해맑은 미소 한번 해맑은. 해맑은? 어 정말 해맑아야 돼. 이게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게 옛날에 새 친구 할 때만 해도 항상 되게 유쾌하고 맞아 이미지였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냥 아니, 악역을 너무 무서운 사람이 해서. 됐어. 아니 너의 그 목소리가 들려. 근데 민준구. 맞아 민준구. 그때부터 와 그거 너무 살벌했어. 그러면 진이 형은 대역 한 적이 아 이거 재밌는 게 있어. 근데 대역 얘기하기 전에 아까 발차기 있었잖아 민호가. 내가 민호한테 발차기로 맞거든. 어. 근데 민호가 이제 실제로 몇 번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. 진짜 때리려고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어. 아. 그 맞는 순간 내가 이렇게 이게 볼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코미디처럼 맞아. 이렇게 되는 씬이거든. 그래서 대역이 오고 그다음에 스턴트가 막 했다가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? 어떻게 했어? 발을 손에다가 신발을 끼워가지고 바지를 입히고 타이트하게 신발을 낀 다음에 이걸로 그냥 싸대기를 다 이렇게 치면 내가 이렇게 됐어.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트하게 건데. 찍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고 이걸로 장비하는 거.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민호는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야? 야 너 혼자 타이트감 아니야? 야 뭐야? 건강 소리 들으면 안 하나? 너 운동을 각종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놈이 가가지고 전대역을 쓰면 어떻게 해? 운동 이미지가 없어 이번에. 운동님이 그 더 멋지게 나와야 되니까. 디들러 차기로 했구나. 그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.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. Friday.